안녕, 저가 전다카 친구입니다. 오늘은 원더비스 스토리를 해가줄 거입니다. 잘 보이게 해줄게. 안녕. 여기 또 여기 갖고 이거도 갖고 여기 갖고. 이것도 읽었죠? 이것도 읽었고 두 번 읽어줄게요. 이것도 뭐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걸 읽어줄게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하게 쫓아갔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다른 곳은 홍해 앞 비었어요. 계속해서 갈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돌아서 갈 수도 없었어요. 바로 왕과 군사들이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과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지요. 모두하지 말라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면 물이 갈라지게 하어라.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왕의 근데 사이에 막다섰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 마을 바닷길을 갈라서 건넜어요. 뒤에서는 바로 왕과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넜자 모세는 다시 손을 하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갈라지었던 물벽이 허물어져서 이집트 군사들이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워하며 목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답니다. 어딘가요? 두 개 읽어줄게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 몽발리요 꼬마 여자 아기가 말랐어요. 말했어요. 우리도 먹이 마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물이 없어. 이제 이집트의 종은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이 없어 광야에서 지내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화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말라가 고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이다, 물이야. 사람들은 큰 소리로 호성을 질렀어요. 모두들 허겁지게 달려가 모두 맞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틱틱 틱틱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같이 맛이 아주 달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며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배고파요. 남자아이가 맛있어요. 우리들도 배가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우리도 배가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이러고 계속 말이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시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됐었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 같은 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녹자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부르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또 발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망정이 끝인가요? 끝이네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